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햄, 김치, 볶음밥 준비했고요. 계란 4개, 그 다음에 오뎅탕 직접 끓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광청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안 보여요. 마지막이에요. 이거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3개 마지막입니다. 리미티드 한정판. 네, 오이소박이 끝. 그리고 여러분들 그 김치볶음밥에는 조금 이색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케찹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케찹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케찹 들어가는 걸로 먹을 테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김 좀 까놓고 갑니다. 갈게요. 네. 갈게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다 완숙이죠. 또 센스 없게 다 완숙을 했지. 그렇지 뭐, 창배가. 그 참기름 넣은 거랑 두적두적 해서 이거는 맛이 없을 수야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밤에 보시면 여러분들 100% 아마 해드실 겁니다. 진짜 100%야. 뜨거울 것 같다. 뜨거울 것 같네요. 딱 봐도. 햄은요 마늘햄. 히말라야님 맞죠? 미연님이 조금 그런 게 있어. 와 두부랑 여러분들. 베이컨 넣었습니다. 베이컨. 근데 베이컨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약간 좀 기름도 조금 내고 그 다음에 그 풍미를 내기 위해서 아주 조금 소량 들어갔어요. 한 100g 정도 들었나? 너무 맛있어요. 안 돼. 여러분들 오뎅국 진짜 맛있어요. 별거 없는데 된장 베이스로. 아 케찹.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볶아지면서 케찹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케찹 그 향이 조금 없어지면서 되게 잘 어우러지는데 약간 좀 뭔가 이색적인 맛? 좀 그런 맛이 있어요. 이색적이다. 그게 딱 맞는 표현이야. 리미티드 한정판.
그러게 여러분들 뭐 저 중요합니까? 백지가 저거 뭐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와, 진짜 여러분들 몇 달만입니까? 먹방에서 한 입만, 한 입만 몇 달만인가요? 우리 또 울바가 100개 감사합니다. 한 입만 먹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은 웬일로 더워가지고 사이다 준비했어요. 사이다. 얼음에다 사이다. 딱이다. 딱이에요, 딱. 천천히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와, 치킨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계란 완숙이요. 지씨님 어서 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반숙이잖아요, 여러분들. 반숙인데 아까 방송 준비하느라고 이거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웰던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저는 미디움을 좋아합니다. 예. 센스가 없는 거 맞는데. 찌기네. 아니, 없어. 여러분들, 안 그래도, 그, 실비김치를 먹어보고 싶은데, 그, 제가 11번가랑 위메프에서 구매를 할 줄 아는데, 그, 뭐야. 다른 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북인줄님 어서오세요. 앞접시. 와, 우리 또 소근 형님이 또 여러분들 한 입만 또 한번 갈게요. 와, 진짜 오랜만에 옥방에서 여러분들 두 번이나 한 입만. 어, 그렇게 땀이 맵지? 일단 목 좀 축이고,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 사이다 맛있네. 우리 또 소건 형님 위해서 한 입만 갈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자. 아프고 계란 올려서. 행복 하나님 어서오세요. 와. 이 밥을 다 먹네. 와, 밥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밥을 다 먹네요. 와, 좋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그 대장정의 맛을 내리다. 이거 말을 못해. 리미티드 에디션. 원래 한 번에 먹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와. 여기서 녹화